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사 계속 이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좀 연관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수험 적합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포인트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올 만한 포인트들인 유닛입니다. 포인트들이 있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 처음에 명사로의 전환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좀 거창하게 쓰여 있는데, 앞에 유닛에서 얘기한 대로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 얘기를 좀 복습해보면,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는 원칙적으로 세는 게 불가능하죠. 뭐, 구체적인 형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수형을 만들거나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이미 잠깐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셀수 있는 단위를 붙여준다면 그 단위로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가 돼서 이제 S나 ES를 붙여서 세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단위로 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먼저 단위로 세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 의미 자체가 좀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단위 세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고 A와 B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일단 A에서 헤어는 일반적인 물질 명사로 당연히 세지 않아요. 머리카락입니다, 그냥. 근데 B를 보면요. 바닥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형사가 발견을 했대요. 디텍티브가. 이거는 진짜 머리카락 한 가닥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는 만약에 단위를 세는 표현이 있다면 그 가닥으로 세도 돼요. 우리 앞에서 연습한 대로.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유닛에서는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와 비슷한 개념인데 굳이 단위를 나타내지 않고 따로 그냥 여기서 a hair 할때이 hair는 그한 가닥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셀수 있는 명사를 쓸 수도 있다. 같은 모양인데 그냥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셀 수도 없는,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게 되는 셈이죠.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신에. C1의 페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는 물질 명사라서 종이라는 아주 추상적 개념이라서 셀수 없지만, D1에서 two papers 할 때는 원래 이제 여기서로 말하면은, 일종의 논문 같은 거예요. 전문, 어떤 학술지를 페이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거는 특정한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책자로 돼 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셉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원칙적으로는 셀수 없던 명사들도 센다는 개념이에요. time 같은 경우는 별표예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일반적인 시간은 셀수 없지만, 특정한 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세기도 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time은 횟수나 배수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셀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종종 나오는데요. 룸은 원칙적으로 공간이란 뜻으로 쓸때 룸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만 우리 방은 당연히 세죠. 방한 개, 두 개. 그래서 그때 룸은 셉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면서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을 보면 이건 별이 한세 개쯤 됩니다. 이미 앞서서 제 영상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Grammar Inside 레벨 3 같은 경우나 거기서 이미 조금 더 자세히 지금보다 설명을 했었을 건데요. 간략하게 보면 many나 few 또는 few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애들만 같이 써요. 셀수 있는 명사들과만 같이 쓰고요. A가 붙고 안 붙고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A가 붙으면 있고, A가 붙으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 헷갈립니다. A가 붙어서 a few는 좀 있고, A가 없어지면 거의 없고, 뭐 이런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그래서 C가 그런 의미고요. 양을 나타내는 much or little.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셀수 없는 애들만 써요. 위에서는 셀수 있는 애들. 얘는 셀수 없는 애들만 쓰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짝이 맞아야 되는 경우고요. 섞어서는 안 됩니다. 셀수 없는 거랑, 셀수 있는 거랑 막 멋지랑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A가 붙으면 조금 있다. A가 없으면 거의 없다는 뜻이 돼요. 리드림. 그리고 지난 시간에 Allowed of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써도 돼요. 셀 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래서 실제로 영작을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 학교 수행평가나 영어로 하여튼 써서 뭔가를 발표해야 되거나 제출해야 될 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써주면 편리하겠죠. 이거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두 개쯤. 사실 세 개 해도 돼요. 더 해도 됩니다. A number of a large amount of는 셀 수, 자, 하나씩 볼까요? 넘버는요, 우리 숫자잖아요, 넘버. 셀 수, 복수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랑 쓰는 거고요. 색깔을 바꿔서. 자, mount, 양이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랑 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CF 볼게요. 펜 색깔 바꿔서 the number 붙으면요. 이 number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a number of처럼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이거는 number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number가 명사니까요. 수라 숫자라는 number에 지금 s가 붙었나요? 안 붙어있죠? 그냥 숫자라는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로 오니까 지금 동사는 뭐랑 매칭시켰냐면 3인칭 단수랑 매칭되는 비동사 is를 선택해줬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넘버가 여기서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남자 선생님의 그 수가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is로 가져와야 됩니다. A number of랑 모양만 비슷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문법적인 구분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보죠. 예, 엑서사이즈 봤고요. 타임입니다. 시간이라는 뜻으로 썼고요. 관사도 없죠. 예, 관사도 없고 S나 ES도 없어요. 셀 수 없을 때 쓰는 말. 멋집니다. 자, 타임 S 붙은 거 보이나요? 예, 횟수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횟수를 의미할 땐 셀입니다. 그래서 S도 붙어 있고 many. 자, 달러죠. 달러는 여기 보면 S 붙은 거 보이나요? 셀 수? 있는 거. A few. 자, 수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했을까요? 학생의 숫자가 등록을 했을까요? 수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했겠죠. 학생의 수가 등록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 많은이란 뜻의 a number of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traffic. 셀 수 없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traffic에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랑 어울리는 거는 little.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 돼요. 6번. 자, 대열은 주어가 아니죠. 뒤에 봐야 되는데 people입니다. people은 사람인데 새죠. 그래서 many. 만약에 새지 않았다면 여기 동사도 are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였겠죠. 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fference, 차이점. 이거 새나요 안 새나요?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대부분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S 붙은 거 보이죠? 복수 주어인 거 보이죠? 셀 수? 있는 거. 어? 근데 셀 수 있는 거네요. 둘 다 few니까. 그럼 내용. 내용상으로 봐야 되는데 비슷해서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니까 A 빼고 쓰겠습니다. 8번 볼게요. 자, chance 역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둘 다 셀 수 없는 명사에 쓸 수 있는 little이고 a little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통과할 거래요, 그가. 뒤에 보니까 rarely 거의 뭐뭐 안 안타. 거의 뭐 안타예요. 공부를 거의 안 했대요. 그럼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A 빼고 씁니다. little. B번 풀겠습니다. 보드 미팅이면요. 이사회 정도 돼요. 이사회.
회사의 임원들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되는 방인가요? 네, 방. 방은 우리 세죠. A room. 그 다음에 still improvement. 리포트의 향상이 여전히, 향상의 여지. 여지가 있다. 셀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의 로우입니다. 3번 볼게요. 뭐 쓰느라 바쁘대요.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요게, 멸종 위기에란 뜻이에요. 멸종 위기 종에 대한 보고서, 논문,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셀 수 있죠. A paper. 그 다음에 photocopier. 포토카피어를 위한 종이 한 묶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5번에 보시면 I notice 내가 알아챘는데 아마 저기 머리카락 한 카락 있는 거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a hair 밑에 긴 머리, 우리 그냥 일반적인 머리카락은 세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long hair입니다. C번 풀겠습니다. 어이구, 비를 세나요? 또 이거 비를 한 방울 두 방울, 그건 방울로 세요. drop은 셉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비는 세나요? 비를 한 개 두 개 어떻게 세나요? 못 세죠? 그래서 few를 쓸 수는 없어요. 셀 수 없는 애. 비가 거의 안 온다. 이런. 그 다음에 much sports? sports pen? sports fans? sports fans가 어떻게 가능해요? sports fan은 셀 수 있죠.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럼 much랑 쓸 수 없죠. man이죠. fan에 심지어 s 붙어 있고요. 복수 취급도 했어요. 앞에서. 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가 서로 만났어요. 뭐 하는 동안, 전쟁 기간 동안에 만났는데요. 특정한 전쟁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건 지칭했다고 봐요. 어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 기간이라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얘기한 거니까 요건 맞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 수많은 직원들이 300? 이게 이상하죠. 직원의 수가 300이겠죠. 그렇죠? 직원의 수. 그럼 수가 주어로 만들어주는 the number of로 가야 그 직원의, 그 회사 직원의 수가 300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information은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예요. s 빼고 씁니다. 6번. encouragement 하면은 사기, 격려, 이런 거잖아요. 격려를 어떻게 셉니까? few는 셀 수 있을 때만 쓰니까요. a riddle로 가져야 되고요. the mount of는 셀 수 없을 때 쓰는 동사라서 will과 잘 어울리는데, 어휴, 복수로 표현해주면 안 되죠. was로 가겠습니다. the area produces, 뭐, 여기까지 excellent wine, 좋죠. 여기까지. Which is sold. Worldwide. 잘 팔린다. wine은. 셀 수 없는 명사죠. 일반적 추상적 개념의 wine. 이거 맞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맞는 걸로 봅시다. 엄마는 grocery store를 갔는데요. 뭐하러? milk랑 bread 좀 사러 갔습니다. some으로 시작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다 되기 때문에. 예, 문제 없어 보입니다. 둘 다 맞는 문장으로 보이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예, D번 풀겠습니다. 예. breaking news. 속보. 깜짝 뉴스가 왔어요. 뉴욕으로부터. plane crash. 그 비행기 충돌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오직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survive, 상존했다. The crash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충돌 사고에서 오직 거의 아주 소수만, 극소수만 아마 살아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할 때 생존한 사람의 수를 이제 비슷한 의미로 전달해 주려면 많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few를 쓰긴 할 거예요. 사람은 숫자를 세니까. 근데 칸수가 지금 두 칸이니까 답은 칸수로 유추해 봤을 때 few people일 거라고 아시는, 이게 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그렇게 풀지 말고요. a few인지 few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a few도 적고 few도 적다고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few는요, a가 붙으면요, 좀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쓰는 거예요. 꽤 있는 편인 느낌을 주려는 거예요. a를 빼고 few를 쓰면요, 그냥 거의 0명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지만 글이 주는 내용은요, 완전 반대예요.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거의 없어 라고 하면 A를 빼고 쓰고 좀 있는데? 라는 자기 어떤 좀 꽤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A를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머 인 리딩 가겠습니다. 자, 곰의 수가 감소하고 있겠죠? 그럼 더 넘버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곰의 수가 감소 중입니다. 수많은 곰이 감소 중인 게 아니고요. 말이 안 되죠. 곰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수많은 나라들이 노력 중이죠. 방법을 찾으려고. 이 북극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노력 중입니다. 수많은, 그래서 A. 됐죠? 예. B번 풀러가겠습니다. 일단 메탄 가스, 메탄 가스죠. 소가 이걸 만들고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걸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공부하기, 이거 동격의 컴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부연 설명 붙여준 거예요. 글로벌 워밍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why do cows produce methane? 그 카우들이 메탄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90년대 동안에 농장들이 훨씬 더 컸어요. 앞에 보면은 thousands of animals 이렇게 돼 있어요. thousands는 세나요? S부터한테 세죠. S부터한테 세죠. 그러면은 man이죠. 처음 grazing areas, 그러니까 그 풀 뜯어먹는 목초지라 그러나요? 이런 곳에 다양한 grasses들이 있었어요. 이제 자연적으로 자라는. 그래서 다양한 식단을 카우에게 제공을 했는데, 1번에 들어갈 말 여기서 풀면 되겠네요. 파머들이 그 독보리라는, 저도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이 독보리라는 것을 심었어요. 뭐 하도록 그렇게 심었냐면요, 나중에 우리 저랑 또 독해 연습할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에다가 여기 대신 생략돼 있는데, 원칙은요, 해석은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소들을 먹이려고 독보리라는 것을 심었대요. 그럼 앞에 있는 말과 뒤에 말이 대조적이죠. 왜냐하면 앞에는 되게 다양했는데 아마 독보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번 however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독보리가요, nutritious content, 그 영양분이죠. 영양물 있는 내용물들이 별로 없다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A는 둘 다 빠져 있는데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는 아직 눈치를 못 챘죠. 우리 컨텐츠라는 말을 셀 수 있냐 없냐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주어져 있잖아요. 컨텐츠에 색깔 바꿀게요. 컨텐츠에 A가 붙어 있나요? 또는 S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셀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단수였으면 A, 어나 언이, 복수였으면 S나 ES가 붙어 있을 건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prevents more nutritious from 더 많은 영양가 있는 식물들을 심는 걸 방해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식물을 세냐 안 해요? 식물을 셉니다.
그러신 분이세요.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상적 개념의 식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식물 개체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셉니다. 그래서 독보리는 또한 뭘 어렵게 만드냐면 카우가야 to digest, 소화를 좀 어렵게 해요. 그래서 쓰면서 가스 배출이 잦은 거죠. 그래서 add to the methane production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why,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이 investigating way, 그 어떤 조사 방법을 방법을 조사하고 있어요. 영양분이 풍부한. 그러면은 이렇게 조사 연구하고 있는 연구가들이 많겠죠. 많다는 의미를 써야 되는데, 어이구, 연구가는요 s가 붙어 있잖아요. 셀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amount는 우리 셀 수 없는 데 쓰는 거니까 답이 3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거는 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시험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닛을 연습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죠.